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환태온 마법 저항력 증가. 환태온 마법 저항력 증가하면 뭔데? 아, 마법 저항력에 비례된 마법 피해를 입혀? 판테온 리롤드 까볼까요? 이거 삼성 띄울 때 먹으면 되겠다. 판테온 저거는 우세 판테온 리롤덱 선이. 그럼 그런 거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이거 조합을 어떻게 짜야지?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일단은 우세 세 마리는 뭐 고정인 거고, 당연히 거기에다가 판테온 들어가고 룰루랑, 아니 애초에 무한대 팀을 넣어야 되나? 루시안도 쓸까? 잠깐만, 무한대 팀을 어떻게 섞어야지? 아, 무한대 팀은 좀 아닌 것 같고, 섞는 거. 룰루랑 소나를 쓰자. 사선이를 받고. 조합 짜기가 어렵네. 우세 세 마리에다가 판테온 들어가고, 룰루랑 소나 하면 여섯 마리. 사선이 받으면서 우세 받았고, 이 싸움꾼 추가하면은, 그렇게 하면 조합 완성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판테온을, 템을 뭘 줘야 될까? 탱템 주문은 알아서 셀지 않을까? 그래도 앞라인에 쓰는 앤데, 선이 사이클 돌아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탱템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구원 하나 주자, 일단. 구원에다가 갑옷 하나 넣어주고. 말파이트 어딨대? 갱크리랑 말파이트 왜 안 나와? 판테온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참. 얘네 뭐 단체로 뭐 어디 갔대요? 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안 나오는 거지? 아, 소나 나왔다. 아, 모르겠다. 사선이 받아, 그냥, 씨. 어우, 맛없어. 리롤 한번 칠게요. 대장간으로 영혼의 영상이나 뭐 영원한 겨울이나 그런 거 볼까? 탱탱 판테온한테. 아, 템도 진짜 쓰레기같이도 나온다. 선이니까 그 스킬 자주 굴려서 하게. 아니면 징수총 판테온. 아니 판테온 징수총은 좀 아닌 것 같고, 마나잔에 굴려가지고 사이클 이거 굴려서 스킬 많이 쓰게 해서 소나, 마나잔에 소나를 가가지고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강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테온 뭐 죽었나 얘? 우세대 가라는 거야. 뭐야 판테온. 야, 판테온 삼성작 하다가 다 뜨겠어. 아이씨, 진짜 미친. 아, 이거는 그냥 서포터 증강체인데 왜 판테온 리롤덱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내가 뭐, 난 뭐 리롤 안 쳤어? 난 뭐 리롤 안 쳤니? 같이 리롤 치는데 왜 난 안 나오고 쟤만 7마리냐고. 뭐 난 리롤 안 쳤어? 나도 치고 있는데 왜 저럴까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냥. 아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판테온 세긴 한데. 아유, 잘만 붙으면 셀 것 같긴 한데, 너무 지금 이번 판 좀 많이 역가를 심하게 당해버려가지고, 이번 판 풀어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 쉽지 않겠어, 아주. 그래서 몇 마리 겹쳤지 좀 보자. 여기 7마리 있고, 10마리, 11마리, 12마리. 아, 놀고 있네, 진짜. 13마리. 놀고 있네. 아, 진짜. 용발톱이 안 나왔으면은, 저기, 연운 하나 가가지고, 스태틱 마방 까기나 하나 넣어줍시다. 도장 리신 갈까? 그래도 선이니까 리신한테 도장 줄까? 룰루한테 도장 줄까? 도장을 하나는 가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봐. 판테온 보여준대. 이거 봐, 판테온 그냥. 보여준대니까, 판테온이. 소나 CC기도 좋았다, 방금. 판테온 이거 증강체로 하나 있으니까 네 마리만 찾으면 되긴 하네, 판테온. 말파이트가 붙었어. 소나가 붙었어. 그러면은 판테온 3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도장 리신한테 줍시다. 두검수운 이러고 있네. 아, 괜찮아. 뭐라도 뽑아온 게 어디야. 완품템 하나, 장갑 2개, 제로템 2개짜리 완품템 하나로 완품템 2개를 더 뽑아오는 창조 경제를 한 게 어딥니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겼어요. 좋아요. 4연승. 그래도 연승 보너스는 받고 가네. 갑옷이 또 나왔네요. 아이고 참. 아, 진짜 그만 좀 달라고. 망토 나왔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좀 적당히 좀 해. 아니 겨우 장갑 도장으로 뺐더니 장갑을 또 주고 있네 진짜. 저버리겠네. 블리츠 써야겠는데요. 블리츠 5마리 모여가지고 블리츠 가야겠는데. 판테온 일단 2마리 남았고. 이거 전체적으로 일성이 좀 많이 안 나왔네 이번 판에. 갱플이랑 룰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겹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 좀.
이번 판에 전체적으로 좀 1코 리롤 운이 좀 없기는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방향을 정해버린 걸. 판테온 한 마리 남았네 여기는. 저도 뭐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니까 무대기록 보관소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사이버네틱 통신? 이게 낫지 않을까? 사이버네틱 통신이? 사냥의 전율을 줄까 판테온? 내가 만화랑 관련된 선이잖아. 스킬 자주 굴리면 좋으니까 사이버네틱 통신이 좋을 것 같아요. 어? 판테온 삼성 떴다. 야 빨리 빨리 빨리! 아 왜 이렇게 느려! 전설이! 오케이 썸네일 찍었고. 그렇지. 어우 와우. 아 쉽지 않았어요. 리롤 좀만 더 쳐가지고 룰루랑 갱플랭크 노려보고 갈까? 리롤 좀만 더 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아, 리롤 좀만 칠까 진짜? 진짜 조금만 쳐볼까 조금만? 아니 왜 소나가 나오고 있냐고. 너 나오지 말라고. 오 잘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룰루 사야 되는데. 소나를 팔 걸 그랬나? 바이를 들고 가고. 갱플 6마리 있고 룰루 1마리 남았고 룰루가 좀 나와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소나는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 판테온 보여주나 혼자서? 야 망토도 하나 먹어라. 여기 마방각이니까. 아니 마법 그거니까 AP니까. 덥네요 그래도. 아 너무 세다 스페가. 망토 망토. 아 왜 망토가 또 없어. 아 진짜 미치겠네. 장갑 하나 먹고 도장 하나 더 갈게요. 사이버네틱 통신이니까 도장 룰루 가자. 룰루도 삼성 갖고 보이니까. 아씨 진짜 레벨업 쳐 그냥. 이럴 것 같더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근데 이제 3우세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좀 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3우세를 받아가지고 피해량이 21%가 늘었잖아요. 지금까지 우세를 안 받고 했었기 때문에 약한 거지 이제 우세를 받아가지고 조금 좀 세졌을 듯? 진지하게. 여기 일단은 르블랑이 백날 첫날 저거 어? 포도알 날려봤자 지금 판테온 어? 흠집도 안 나요. 그냥 뭐 때리기나 했나? 전혀 뭐 타격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용발톱까지 들어간다고 생각. 와 워익 한방. 워익 한방 그냥 가버리고. 와 2320. 아 룰루가 때린 거구나. 아 나 판테온이 때린 줄 알았네. 2300딜. 야 룰루 삼성 좀. 룰. 아 진짜 룰 룰. 아 말파이트 파니까 말파이트 나오고 있어 진짜. 룰 룰 룰 룰. 아 진짜 미치겠네 게임.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네 게임이.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어 판테온 띄웠다. 야 너네가 막 이것저것 해. 아 근데 이게 판테온이 마법 저항력 비례 데미지라서 이거 스태틱으로 마방각 당하면은 마법 저항력이 스태틱한테 떨어지면은 얘 데미지도 떨어지나? 그런 것 같은데 540이 아니고 아까도 600이었는데 이성일 때도 600이었는데 얘 데미지가 떨어졌는데요? 이거 그렇게 되나보다 메커니즘이. 아씨 이걸 못 잡아가지고 P2가 더 깎긴 해. 34여야 되는데 원래 P20짜리를 못 끊어가지고. 아유 대단하다 룰루야. 야, 빨리 좀 붙여줘봐 뭐라도. 오케이 갱플 붙었고 나이스. 아우 어려워 어려워 아주 그냥. 바이를 쓸 것 같아요 바이. 어차피 1호는 지금 이제 보기에는 너무 늦었고 바이를 쓰지 않을까. 오케이 됐어. 태블망으로 치감까지 챙기면 되겠다. 그러면은 태블망 말파이트 하나 갑시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룰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말파이트보다 바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당장에 바이가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냥 말파이트한테 줄게요 태블망.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쳐봅시다. 리신 두 마리 남았고 또 뭐야 말파이트 세 마리 남았고 어차피 바이 쓸 거니까 바이도 뭐 삼성각 보이면 좋겠죠. 근데 리신이랑 말파이트만 일단은 그 삼성각 삼성 띄우면은 저는 레벨업하고 바이를 넣을 거고. 이제 선이 사이클 좀 보여주라 얘들아. 선이 사이클 좀 보여줘. 특패 카드 던지는 거 개웃기네. 이깁니다. 좋아요. 이거 아니 근데 판테온에 탱탱만 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 판테온 탱탱만 줬잖아. 어 바이가 갑자기 다크호스로 급 부상하는데? 아씨 파이크 저쪽으로 날라온다. 이거 봐
누가 삼성 띄우면 무조건 나 맞나? 그 다음 턴에 파이크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누가 삼성 띄우면 그냥 과학이야? 그냥 누구 삼성 뜨면 무조건 내가 맞나? 그냥 무조건이야? 그냥 이거는 오케이 파이크 끊어주고요. 파이크 도망가서 얘네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물론 뭐 소나가 그냥 CC기로 파이크 들어와도 비볐을 것 같긴 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피해주는 게 좋죠. 해커로 날라오니까 파이크가 소나가 2성이니까 파이크가 먼저 스킬 써가지고 괜히 근처 CC기 넣어줬다가 만화자네라서 CC기 넣었다가 파이크가 고개 돌려가지고 소나 끊어버리면 어떡해. 소나는 살려야지. 리신 한 마리 남았고 말파이트 세 마리 남았고 바이 다섯 마리 남았고 소나 네 마리 남았고 너구나 넌 죽었다. 너 판테온 겹쳤지 나랑. 넌 내 손으로 보내야겠다. 넌 죽었다. 아니 너 때문에 판테온 타이밍 놓쳐가지고 초반에 엄청 두드려 맞고 왔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맞으면서 올 게 아닌데 너 때문에 판테온이 안 떠가지고 이렇게 판테온 일 다 하고 갔습니다. 넌 죽었다. 들어 가시고요. 야 근데 갱플랭크가 왜 딜 1등이냐? 뭐야 이거 갱플랭크 노템인데? 시너지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갱플이 딜이 1등이지? 총검 소나 좋은데? 총검 소나? 아 뺏겼네. 피바라기 소나 갈까? 사기주사위는 저거 바이랑 소나 같이 노려봐도 되겠다. 사기주사위 해가지고 바이도 그건가? 바이는 누가 제일 확률이 높지? 바이는 이즈리얼이 제일 높네. 사미라한테 박으면 확률이 이즈리얼 반토막이긴 한데 아니 근데 소나부터 볼 것 같은 게 바이는 어차피 노템이야. 소나는 저거 풀템이잖아요. 심지어 오른템 들어갔잖아요 만화자네. 이거는 소나를 어이씨 잠깐만 녹았는데 특혜한테. 아 진짜 이럴 것 같더라고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땀이라도 집어야 되는데. 아 바이를 빼고 말파이트부터 집어. 오케이 리신 말파이트 나이스.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야 불안해. 리롤 좀만 더 치자. 오케이 말파이트 3성까지 붙었고 여기서 레벨업 치고 바이까지 그냥 올려버려. 왜냐 불안하거든. 돈 안 쓰고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또.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할 거 다 했거든요. 지금 이번 턴에만 리신이랑 말파이트 둘 다 삼성 붙어가지고 그리고 2성 바이 추가되면서 싸움꾼 시너지까지 생겼죠. 이번 턴에 저 엄청 세졌습니다. 한 턴 만에. 그래가지고 그렇지 판테온 1600딜 그렇지 판테온이 다 했다. 들어가시고요. 누가 봐도 판테온 덱이죠. 와 이거 데미지 봐. 맙소사 할만한 템이 없네. 가고일 말파이트 하나 갈까? 아씨 이게 안 들어가? 송나도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거 지면은 진짜 개억울할 듯. 근데 아니 이거 너무 센데요 여기? 여기 진지하게 너무 세. 야 잠깐만 여기 너무 센데? 아 제발 진짜 장난하지 마. 진짜 장난하지 마라 했다. 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땡 진짜. 진짜 운 더럽게 없네 진짜. 운 더럽게 없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무 많이 겹쳤어 판테온이. 알아봤어요 판테온. 그래도 재밌긴 하네요. 좋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